여기서 아이러니컬스는 라스베리도 화학과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학과의 광원지입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 이미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좀 빠르게 지금 리튬 옵션 전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몇 명 남지 않은 네, 연구자로서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화학공학회를 매번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기회가 괜찮아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양대학교 순양국 교수 연구실에서부터 그리고 미국 PNL에서도 계속 그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도 네, 저희 연구실 학생들 11명 중에 5명이 지금 리튬 옵션 전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더 중요하게 돼서 제가 리튬 옵션 전지 연구를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아직도 하냐? 왜 다른 거 안 하냐? 많은 제안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저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뭔가 모습을 좀 존경하는 부분이 선양국 교수님께서도 NCM 소재를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거를 좀 정상 궤도로 올리시는데 10년이 걸리셨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22년이 되셨을 때 더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건 연구 트렌드가 항상 뭐 좋은 건 아니고 그걸 끌어올릴 때가 있고 항상 그 기복이 있다는 걸 좀 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회를 가면 거의 모든 그 발표가 80% 이상이 전고체 전지가 맞아요. 과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 흐름이 또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좀 더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저는 리튬 옵션 전지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느 누군가는 이걸 계속 이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배 교수님들의 그 연구를 이어서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튬 옵션 전지는 리튬 포록사이드 형성 및 분해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좀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기본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외부 산소를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에 비해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되게 이렇게 많이 알려진 내용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많이 발표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좀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저는 리튬 메탈 보호와 그리고 리톡스 미디에이터에 대한 연구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리튬 옵션 전지의 에너지 효율 그리고 사이클러빌리티를 올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리튬 메탈 보호 관련해서도 메커니컬 스테빌리티와 케미컬 스테빌리티를 동시에 올릴 수 있고 그 리튬 옵션 전지 내 매우 공격적인 활성 산소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톡스 미네이터가 리튬 옵션 전지에 매우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량을 조금만 올리거나 아니면 좀 그 뭐랄까 리톡스 미네이터 양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생각 이상으로 모든 웬만한 모든 리톡스 미네이터들이 다 열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열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리튬 메탈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리튬 메탈 보호까지 좀 그래도 기체 분석도 하고 실시간 분석도 해본 결과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 한 1년 반 정도의 좀 그 어떻게 보면은 뭐 3D 같은 좀 그런 대중 실험들을 다양화를 하면서 얻게 된 결론은 리톡스 미디에이터가 리튬 메탈과의 사이드 리액션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여러 문제도 있을 뿐더러 리튬 옵션 전진의 활성 산소종과의 관련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싱글렛 옵션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좀 많이 되었는데 이를 리톡스 미네이터와 연결시켰고 저는 그래서 오늘은 싱글렛 옵션 케미스트리 좀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렛 옵션은 쉽게 말하자면 들뜬 상태의 산소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 분자가 좀 더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기 위해서 바로 좀 보관을 좀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튬 옵션 전지 내의 그 메커니즘을 좀 깊게 뜯어보면은 그리고 싱글렛 옵션과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이해해 주시면 될 부분은 생각보다
방정과 충정 과정이 가역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닐 뿐더러 플러스 싱글 옥션이 매우 다양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리튬 옥션 전진의 구간은 그리고 열한 특히 어떻게 그냥 쉽게 말하면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옥션 스피시스로부터 안정성이 높은 리튬 옥션 전진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리독스 리데이터라는 연구를 많이 했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이 싱글헤드 옥션과 리독스 리데이터의 그 후 반응성을 그 분광학적으로 그리고 계산을 통해서 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 옥션 전진의 기존의 산소 분장, 트리플 옥션과 그리고 많이 메디칼 옥션이라고 수포 옥사이드가 되게 주범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 물질 그리고 싱글헤드 옥션까지 비교를 동일하게 했을 때 싱글헤드 옥션이 주요 원인이다 라는 걸 좀 밝혀낸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리독스 리데이터가 부대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를 어떻게 하면은 리튬 옥션 전지의 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쓸 수 있을까를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음은 리독스 리데이터는 싱글 옥션으로부터 보호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싱글 옥션을 잡아낼 수 있는 캔처라는 캔처라는 그런 그 분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 캔처가 전기압적으로 높은 전위에서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리독스 리데이터의 자체 효과가 이 전위를 낮춰서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캔처는 리독스 리데이터가 있는 덕분에 기존의 싱글 옵션을 잡아낼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 캔처가 있음으로써 리독스 리데이터가 싱글 옵션을 공격으로부터 좀 안정하다라는 상호보완적인 그 개념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 테스트를 해보면 조금 더 좋아지긴 하지만 결국 셀이 죽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좀 그 양치기 이론을 좀 이야기하는데 화학 반응에서도 거의 100%는 없고 이게 반응이 좀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캔처 소재가 뭐 양치기가 5명이 있는데 양이 한 100마리 있고 그 와중에 늑대가 한 30마리 있다면 한 5마리 정도는 어떻게 커버가 되겠지만 늑대가 양들을 그 잡아먹는 모든 것을 잡아줄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리독스 리데이터 자체의 안정성을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리튬 메탈 보호를 하면서 확인되었던 카본 그다음에 불소 그 조합으로 이루어진 플루리네이티드 소재가 이 산소 종목도 안정한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리독스 리데이터도 연결시키기 위해서 도료로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색감으로 많이 쓰이는 이 물질이 어떻게 보면 또 리독스 리데이터 역할을 하는데 이 리독스 리데이터가 그 메타 올게닉 컴플렉스라고 저는 이제 명명을 하는데 이 소재가 재밌는 것이 이 외부의 불소의 기종 그리고 들어있는 메탈 그 종을 바꿈에 따라서 리독스 포텐셜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성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조합을 신 소재를 좀 조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리액티브 스피시스 옥시전 스피시스부터 안정적인 그 물질을 찾고 좀 더 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결과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좋아지는 것 같지만 한 200사이클을 채 돌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봤더니 저는 싱글 옥션으로부터 리독스 리데이터의 그 부과능을 좀 고려하고 안정성만 추구해왔는데 결국 이 리독스 리데이터는 전해질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해질의 안정성도 올려야만 이 리독스 리데이터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 그 미국 이제 포닥을 간 그 그룹이 localized high concentration electrolyte라고 농도를 올리게 되면 이 리튬염과 솔벤트의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안정성이 향상이 되는데 그걸 이제 아시다시피 고농도 전해질은 리튬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점도도 높고 비싸기도 하고 저증수도 낮고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용매 솔벤팅 파워가 없는 딜루언트를 섞음으로써 약간 기존의 전해질과 성분이 비슷한데 안정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해질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를 리튬 옵션 전지에 좀 맞춰서 소재를 찾고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보통 리튬 메탈을 처리해 리튬 아이온 그다음에 소듐 아이온 메탈 배터리까지는 많이 쓰였는데 옵션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용되는 이 딜루언트들이 휘발성이 높습니다. 여기 불소가 많이 들어갈수록 분자 깊이가 낮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최대한 그 가지의 길이, 그 분자의 길이를 늘린 소재를 사용해서 결국에는 안정성 확보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옥시전의 그 용해도도 올리는 그런 기내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 안정성도 높고 또 옥시전 전기가 좀 더 프랙티컬하게 구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전해지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개발하고 되게 옥시전 전지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리독스 리게이트에 대한 그런 그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 그 다음에 부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이 아직도 정밀히 제대로 되어지 않다는 점입니다. 플러스 제가 개발한 이 로컬라이즈 하이컨센트레이션 일렉트로라이트는 이 딜루언트가 리튬염을 잘 못 녹일 뿐만 아니라 리톡스 미디에이터도 잘 못 녹입니다. 용해도가 전체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효율도 끌어올리려면 리톡스 미디에이터도 잘 녹이면서 안정성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 미션이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그 제가 사실 이 부분부터가 좀 주요 부분이거든요. 최근 이제 연구는 싱글의 독시원이 발생 그리고 그에 따른 부과는 이를 어떻게 억제할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제가 리독스 미디에이터가 싱글의 녹시전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다는 논문을 썼는데 그와 반대되는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리독스 미디에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반대로 싱글의 녹시전이 안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덜 나올 수 있다는 논문들이 나온 겁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저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또 그런 논문을 내셨어요. 그래서 뭔가 내 연구가 잘못되었나? 라는 생각을 한 두세 달 동안 하고 또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분들의 연구는 나와 있는 싱글 옵션에 대한 부반응은 배제한 채로 이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퍼스펙티브를 작성을 했는데 수폭사이드에서 보통 싱글 옵션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리독스 미디어를 통해서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역설적으로 싱글 옵션이 나와 있으면 리독스 미디에이터가 분해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공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많은 그 연구진들이 이 과정을 되게 가혹적이라고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즉, 리독스 미디에이터가 트리플렛 옵션으로 만들게 하는 이 과정이 정말 가혹적일까? 리독스 미디에이터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면서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고 제가 이제 그 검증한 결과로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독스 미디에이터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서 싱글 옵션을 잡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싱글 옵션이 어떤 반응에서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또 진행되었는데 이 불균등화 반응이라고 하는 리튬 수폭사이드 두 개가 만나서 화학적으로 리튬 프록사이드 형성하면서 산소 옥시전 가스가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옥시전이 싱글 옥시전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용매를 좀 싱글 옥시전을 잡을 수 있는 소재를 쓴다라는 연구들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용매가 정말로 이걸 가역적으로 잡아주느냐 아니면 이 용매가 분해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이 논문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를 좀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리서치 트렌드를 보면은 수포 옥사이드에 관련된 그 연구들이 2013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는 이 수포 옥사이드가 주범이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 성능, 그 다음에 열화 메커니즘의 주원인은 이거다 라는 얘기가 됐는데 2017년도부터는 싱글렛 옥션을 다루지 않으면 뭔가 리튬 옥션 전지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리튬 옥션 전지 내에서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반은 여러 메커니즘을 제어를 하려면 결국엔 이걸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수폭사이드가 어떤 부반, 그러니까 바이프로덕트를 형성하는지 싱글렛 옥션이 어떤 바이프로덕트를 형성하는지도 모두 고려가 되는 연구가 되어야만 실제 리튬 옥션 전지를 좀 더 안정성이 높게 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로드맵을 좀 그린다면 어떻게 하면 이 수폭 옥사이드 종을 싱글렛 옥션으로 가면서도 부반응이 안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리튬 메탈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리독스 미디에이터도 가역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펙트 프리 리튬 옥션 전지라고 명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도전적일 수 있는 매우 도전적인 게 맞습니다. 매우 도전적이지만 해보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다행히 한 달이 안 됐네요. 이번 달에 제가
그 리튬 옥션 전지 내에서 보통 이 리튬 포록사이드를 잘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싱글의 옥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싱글의 옥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근데 그 싱글의 옥션이 만든 그 상황,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캔처를 조합하는 거에 대한 방법을 좀 제시해서 이 SODN이라는 물질이 이제 수폭사의 다이뮤타제라고 저희가 이제 그 몸속에서 그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물질입니다. 아니면 뭐 식품학이라든지 근데 그런 물질을 사용해서 수폭사이드를 억제하는 것까지 했는데 싱글의 옥션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싱글의 옥션을 또 고려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수폭사이드와 싱글의 옥션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진행할 수 있고 해야 된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리독스 리데이터 종들을 보통 다 캔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하필 네이처 잡지에 많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잘못되었다 라는 부분들을 지금 리독스 리데이터 종들을 구별해가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에어 일렉트로드, 리튬 메탈 캐탈리스트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까지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인 리튬 옥션전지를 개발할 수 있을지 다각적인 방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도 중요한데 결국 소재 디자인, 새로운 물질도 되게 중요해서 여기 계신 그 소재 관련한 많은 연구진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꼭 한번 재미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싱글의 옥션 관련한 이제 부가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싱글헤드 옥션뿐만 아니라 다시 최신으로 돌아가서 리액티브 옥션 스피시스 전반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메커니즘 관련한 연구도 계속이 돼야 되고 플러스 소재 관점의 연구도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밌는 건 제가 이제 교수가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연락을 주시는 게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하이니켈 그리고 고전이 구동을 할 때에도 이 리액티브 옥션 스피시스 케미스트리가 들어갑니다. 즉, 특히 하이니켈로 가면 갈수록 고전이 구동이 되면 될수록 이 수포 옥사이드뿐만 아니라 싱글의 옥션이 발현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어떻게 억제할지에 대한 전해질 또는 정도 개면 차원에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그 학생이 지금 11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5명이 이 리튬 옥션 플러스 전해질 그리고 양극내 이 싱글의 옥션이나 리튬 옥션 스피시스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다행히 정말 운이 좋게도 옥스포드의 피터 지 볼스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게 됐고 저희 학교 교수님 그리고 개명 관련해서 얼마 교수님 지도 그리고 또 SODM 관련해서도 송영국 교수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셔서 리튬 옥션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쉽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5년, 10년 뒤에는 뭔가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옥션 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체 전해질 그리고 재활용 연구 그리고 고체 전해질 연구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질문 한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질문 주신 부분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여쭤볼 수 있는데 이제 싱글렛 옥시전이랑 이제 그 트리플렛 옥시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어떤지 물어보라. 그러니까 방전을 할 때 옥시전이 이제 나오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다이나믹한 건데 그 옥시전을 깻 상태로 이게 측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용존을 본 건지.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 LIP 하시는 교수님들 중에도 이걸 활용하셔야 되니까 서동화 교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싱글레드 옥시전은 결국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싱글레드 옥시전이 거의 피쿠, 존 안에 부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싱글레드 옥시전을 만들어내면 얘가 옥시전으로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전해질 용매나 다른 물질, 유기물질들과 부반응을 일으켜서 뭐 이제 CO2나 뭐 일산화탄소 뭐 다양한 이제 부반응 물질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은 광학적으로 이걸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뭐 라마를 통해서 이제 그 프로브가 되는 소재를 넣어서 싱글렛 옥션을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트랩 소재들이 있거든요. 그 소재들을 가지고 라마를 측정해서
보거나 UV리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시뮬레이터 역시점에 그 라이프 타임은 좀 아까 제가 잠깐 독도로서 그런 것 같은데 라이프 타임은 조금 긴가요? 아니면 되게 짧은가요? 되게 짧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트랙,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시간 분석도 기체 분석도 하고 네, 그 광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 한 두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해가지고 이게 경향이 맞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실시간 분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면 트랙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실한지 확인해보자 라고 좀 예, 지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원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창원대학교 스마트 그린 공학부의 정혜성 교수님께서 마이크로바이얼 리덕션 앤 디졸루션 오브 HM 테스트 파이클스 인 스펜드리티 마이크로리스의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혜성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